컨트롤 펑션이라는 게 뭔지, 셀렉션 마델, 그러니까 우리 셀렉션 마델은 아마 뭐 해크만 셀렉션 마델이 제일 유명할 텐데, 이런 해크만 셀렉션 마델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관점과 뭐가 다른지, 이런 큰 그림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 방법론들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게더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안목을 조금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한 해크만 셀렉션 마델은 컨트롤 펑션의 서브셋이에요.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펑션이 더큰 개념이고, 이 해크만 셀렉션 마델은 그 컨트롤 펑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컨트롤 펑션을 이해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컨트롤 펑션은 앞서 살펴본 그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에 기반한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이거랑 비슷하게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하지만 약간 접근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는 여기에 있고, 똑같이 도구 변수를 활용하지만 레이트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는 여기에 있고, 컨트롤 펑션과 셀렉션 마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도구 변수를 활용하지만 컨트롤 펑션과 해크만 셀렉션 마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한다고 볼수 있어요. 즉,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아닌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어떤 리서치 디자인, 쿼자 익스페리먼트라고 보는 게 맞고, 컨트롤 펑션이나 셀렉션 마델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이둘다 IV를 쓰는 거는 동일하다 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은, 근데 일단 분석하는 방식은 근데 좀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일단 이 컨트롤 펑션과 그것의 이제 스페셜 케이스인 셀렉션 마델은 결국에는 도구 변수를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도구 변수로 하는 역할은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랑 동일해요.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예측하고, 나머지 부분이 인도지너스한 부분만을 따로 떼는 거죠. 근데 세컨 스테이지에서의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그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에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 이렇게 딱 떼서 분석하는 게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을 다 분석을 하는데, 대신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이런 인도지너스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인도지너스한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에러 텀의 트리트먼트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셀렉션 바이어스잖아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로 익소지너스한 파트와 인도지너스한 파트를 구분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서 익소지너스한 파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도지너스한 파트만 활용해서 에러 텀에서의 셀렉션 바이어스를 예측하고,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그 셀렉션 바이어 통계적으로 계산된 셀렉션 바이어스를 직접 컨트롤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인과추론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포텐셜 아웃컴이나 뭐 카운터 팩추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통계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인과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인도지네이티 문제라는 통계적인 문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통계적으로 그런 인도지네이티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 계산된 인도지네이티를 직접 컨트롤함으로써 인과추론을 하자. 지극히 통계적인 접근으로 인과추론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컨트롤 펑션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컨트롤 펑션이라고 불리는지 이해되시죠? 셀렉션 바이어스, 인도지네이티를 컨트롤하는 펑션을 계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직접 컨트롤하자고 해서 컨트롤 펑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때 이 지금 이 predicted residual,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셀렉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룹에 셀렉될 확률 혹은 샘플에 셀렉될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스페셜 케이스를 우리는 셀렉션 마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러한 마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프라빈 마델을 통해서 마델링을 하는 게 이제 해크만 셀렉션 마델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식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퍼스트 스테이지는 아까 동일했죠. 그래서 도구 변수 z를 통해서 x를 예측하고, 여기서 이만큼이 익소지너스한 부분이고 이만큼이 인도지너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활용해서 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얘가 인도지너스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예측된 부분이
에러 텀에서 인도지너스한 부분만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인도지네이티고, 그게 셀렉션 바이어스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그걸 컨트롤하자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가지고 이 에러 텀을 예측을 하면은 얘 예측된 부분, 얘가 셀렉션 바이어스고, 얘가 아무런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는 순수 에러 텀이겠죠. 순수 에러 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셀렉션 바이어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거 계산하고 나면은 이 레지듀얼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레지듀얼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레지듀얼을 컨트롤하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 이 U 대신에 얘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러 텀에서 셀렉션 바이어스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V를 넣고 직접 셀렉션 바이어스를 컨트롤하자. 그래서 컨트롤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를 넣고 레지듀얼을 넣고 컨트롤 베리어블처럼 넣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는 결국에는 리그레션에서는 코이피션트 형태로 나타날 테지만, 이러한 식을 통해서 이 로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부호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트리트먼트를 설명하는데 관찰되지 않는 요인인 V와 아웃컴을 설명하는데 관찰되지 않는 U의 코릴레이션이 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V를 컨트롤 베리어블로 넣고 나오는 그 코이피션트가 그 코이피션트의 부호가 바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설명하는 언옵저브드 팩터와 아웃컴을 설명하는 언옵저브드 팩터의 코릴레이션이 바로 그 부호다. 그 코이피션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셀렉션 모델이라 생각하면은 이 V가 인버스 밀스 레이쇼가 되는 거고, 인버스 밀스 레이쇼의 코이피션트가 그런 해석을 갖는구나. 뭐이 정도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도구 변수 분석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구 변수를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의 하에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통계적인 접근으로 그냥 인도지네이티를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계적으로 계산하고 직접 컨트롤하자는 컨트롤 펑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점과 단점은 분명한데, 일단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장점은 뭐냐? 바로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개념 하에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뭐 쿼자 익스페리먼트나 이런 거랑 이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의 분석 결과를 동일한 선상에서 인과적인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한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모노토니시티 어썸션이 성립을 해야 되고, 이 모노토니시티 어썸션이 성립된 과정 하에서 결국 구할 수 있는 거는 컴플라이어스라는 특정 집단에서의 로컬 코잘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다른 집단에서 이게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어렵고, 또 전체 집단에서 구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특성상 약간 넌리니어 모델에 익스텐션 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수적인 한계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컨트롤 펑션의 장점과 단점이 대비되는데, 제가 이 장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 컨트롤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단점은 명확해요. 컨트롤 펑션은 컨트롤 펑션을 통해서 구한 그 코잘 이펙트가 사실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앞에서 그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레이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make sense 하지만, 통계적으로 인도지네이티를 컨트롤한다는 건 make sense 하지만, 그렇게 구한 게 도대체 어떤 코잘 이펙트인지 약간 모호해요, 현실에서. 그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뭐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나 뭐 쿼자 익스페리먼트랑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서 뭔가 약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잘안 돼요. 그런 게좀 단점인데, 장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될 수 있는 거냐? 절대 아닌 게, 장점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앞에서 레이트는 요번만 이렇게 떼서 분석하니까 이게 로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펑션은 이 전체 트리트먼트를 다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아니고 ATE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TT죠. 이걸 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실험 설계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보다 컨트롤 펑션은 통계적으로 마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익스텐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심플한 게 가능하면 심플한 게 무조건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복잡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마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투 스테이지 리스크 스퀘어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즈네이티나 셀렉션 이슈가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컨트롤 펑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연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Residual Inclusion Method라고 하는 거, 이게 컨트롤 펑션이에요. 이게 왜 컨트롤 펑션이라 불리는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 Residual을 컨트롤 하는 거, 그러니까 Residual Inclus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Residual Inclusion Method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Selection Bias를 컨트롤 함으로써 보정한다, Correction 한다고 해서 Selection Bias Correction Method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Control Function, Residual Inclusion Method, Selection Bias, Correction Model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기 읽어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프로시저랑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티피컬한 컨트롤 펑션의 적용의 예시고 아까 굉장히 유연하게 이게 익스텐션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좀 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즈네이트나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 요인이 컨파운더로서 이렇게 아웃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코잘 이펙트 자체에 디스토션을 줄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연구의 사례에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순히 에러 텀에만 예를 들어 S라고 하면 에러 텀에 이렇게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셀렉션 바이어스지만 이 코잘 이펙트 자체에도 셀렉션 바이어스가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단순히 그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코이피션트 자체의 디스토션을 줌으로써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추정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 코이피션트의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는 약간 이게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지금 이 컨트롤 펑션을 활용해서 그 리지듀얼 있잖아요. 그 리지듀얼을 이렇게 코이피션트에도 넣고 이렇게 에러 텀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넘으로써 구현을 하고 있어요. V가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구한 리지듀얼이에요. 그래서 이 리지듀얼을 그냥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도 있지만 이 P가 지금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지듀얼과 트리트먼트를 인터랙션까지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실제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V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통계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레셔넬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런 컨트롤 펑션에 좋은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뭐 연구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스텝은 똑같아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런 레지듀얼 구하고, 세컨 스테이지에서 그런 레지듀얼을 다양한 형태로 컨트롤을 함으로써 그냥도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랑의 인터랙션도 컨트롤하고, 전 기간 간의 어떤 디퍼런스도 컨트롤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컨트롤함으로써 굉장히 플렉서블한 다양한 형태의 인도즈네이티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컨트롤 펑션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심플 is the best이죠. 가능하면 심플한 게더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복잡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검증하는 것도 복잡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지만 이게 불가피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게 컨트롤 펑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렉션 마델도 결국에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셀렉션을 마델링을 하고 그 리지듀얼을 넣는 게 컨트롤 펑션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스페셜 케이스로 셀렉션이 1 아니면 0의 셀렉션이고 퍼스트 스테이지가 셀렉션이고 그1 아니면 0, 그 바이너리를 프라빈 마델로 마델링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바이너리 프라빈 마델에서의 이 레지듀얼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인버스 밀스 레이쇼라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레지듀얼을 넣는데 이런 스페셜 케이스인데 계산해보니까 인버스 밀스 레이쇼가 나와서 그냥 그걸 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크만 셀렉션 마델은 컨트롤 펑션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라는 게막 어떤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전통적으로 통계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분의 누적 분포 함수를 밀스 레이시오로 불러왔는데
이거의 리지듀얼을 이렇게 그냥 이 프라빈 마델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의 역수로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버스 리지 레이쇼라고 부르자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거는 셀렉션 1,0이니까 이 리지듀얼은 프로버빌리티 리지듀얼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버빌리티 리지듀얼을 그냥 계산하니까 인버스 리지 레이쇼 형태로 나온 것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인버스 리지 레이쇼의 코이피션트를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셀렉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언옵저버드 팩터와 세컨 스테이지에서 아웃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언옵저버드 팩터의 코릴레이션이 인버스 리지 레이쇼의 코이피션트다라고 해석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펀 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헤크만 셀렉션 마델을 활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헤크만 셀렉션 마델을 하면은 이렇게 람다가 계산이 되고 이 람다의 이 값이 이 인버스 밀리스 레이쇼의 코이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퍼스트 스테이지가 다이버시피케이션 할지 말지에 대한 거니까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 다각화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버드 팩터와 그리고 아웃컴인 펌 밸류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버드 팩터가 서로 네거티브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즉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높은 기업들은 펌 밸류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의역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런 인도즈네이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런 다각화가 펌 밸류에 미치는 효과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연구를 이 연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헤크만 셀렉션 마델을 쓰고 있고 헤크만 셀렉션 마델은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가 셀렉 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거일 뿐이지 결국에는 컨트롤 펑션의 스페셜 케이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